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비슷한 견종 구별법 알아보기. 어떤 견종들이 비슷한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진돗개와 시바견. 진돗개는 역삼각형 얼굴에 꼿꼿한 자세가 특징입니다. 반대로 시바견은 동그란 얼굴에 달려갈 듯한 자세가 특징입니다. 사진 보니까 약간 진짜 둘이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르고 이렇게 생겼네요. 이 얼굴 생김새, 역삼각형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, 스피츠와 사모예드. 스피츠는 날렵한 여우상에 날카롭고 큰 눈이 특징입니다. 사모예드는 귀여운 곰상으로 처지고 큰 눈이 특징입니다. 아 진짜 저는 옛날에 좀 헷갈렸었어요. 근데 이렇게 진짜 같이 보니까 또 다르네. 저는 사진을 봐도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.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. 세 번째, 비숑과 볼로네즈. 비숑의 특징은 주둥이 쪽 털이 길고 털은 곱슬입니다. 볼로네즈는 반곱슬의 주둥이 쪽 털이 짧은 게 특징입니다. 볼로네즈라는 견종은 지금 처음 봤는데 진짜 둘이 비슷해요. 이 주둥이 쪽 털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네 번째, 프렌치 불독과 보스턴 테리어. 프렌치 불독은 쇼다리의 크고 둥근 귀를 가진 게 특징입니다. 보스턴 테리어는 삼각형의 뾰족한 귀와 롱다리가 특징입니다. 진짜 다리나 이런 몸통 빼고는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. 숏다리와 롱다리, 이걸로 구분해야겠네요. 다섯 번째, 말라뮤트와 시베리안 허스키. 말라뮤트는 귀 간격이 넓고 꼬리가 위로 가는 게 특징입니다. 허스키는 귀 간격이 좁고 꼬리가 아래로 처진 게 특징입니다. 이 두 견종도 정말 비슷하네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말라뮤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여섯 번째, 콜리와 셔틀랜드 식도. 콜리는 빅사이즈의 콧대가 거의 직선인 게 특징입니다. 십독은 스몰 사이즈의 콧대가 한번 꺾인 게 특징입니다. 이제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 미드를 봤는데 네. 그때 콜리 견종이 나왔었는데 되게 이쁘고 크더라고요. 되게 똑똑한 친구들 아니죠? 그렇죠. 개인적으로 그 프렌치 불독과 보스턴 테리어가 제일 비슷하고 분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견종이 많은 줄 지금 알았어요. 이거 말고도 또 많겠죠? 그렇죠. 이거 알아야 이제 그 친구들한테 신뢰가 안 돼요. 그렇죠. 나는 얘인데 얘한테 다른 걸 말하면 서운할 수도 있어. 실례죠. 그럼. 오늘은 비슷한 견종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